매일의 하나님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고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패괴 성품을 벗어버리고 생명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다. 내가 자신을 인식하는 것과 자신의 패괴 성품을 다스리는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사역이 무엇이고 얼마나 큰 구원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어떻게 보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없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체험이다. 내가 단순히 진리를 실행하고 인내할 수 있다고 해서 생명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면 생명의 진정한 함의와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근본 취지를 아직 모르는 것이다. 언젠가 너는 예배당에서, 오회파에서, 생명파에서 경건한 사람을 수없이 만날 것이다. 그들의 기도에는 이상이 있고 생명 추구에는 감동과 말씀의 인도가 있다. 또 그들은 많은 일에서 인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육체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다. 그때가 되면 너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들이 모두 옳게 행동하고 있고 모두가 생명의 자연스러운 표출이지만 아쉽게도 믿는 이름이 틀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어리석은 관점 아니겠느냐? 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하겠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도 생명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어느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이 하는 모든 단계의 사역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너에게 진리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알지 못한다면 너의 그런 체험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예수 그 단계에서는 어떻게 했고 이 단계에서는 또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은혜 시대에는 어떻게 했고 무슨 사역을 했는지, 이 단계에는 또 어떤 사역을 했는지 등에 대해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너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얼마 동안 체험에서 하나님이 행한 사역과 하나님의 모든 단계 사역의 절차를 알 수 있다면, 또 하나님 말씀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그렇게 많은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확실하게 인식한다면 마음을 놓고 대담하게 앞길을 추구할 수 있으며 걱정하지 않고 연단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수많은 사역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봐야 한다. 바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사람을 연단하고 사람의 고정관념을 돌려놓는다. 너희가 받은 고통과 너희가 겪은 연단, 내면에서 받은 책망, 체험한 깨우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오하기 그지없으며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드러내 과거의 일을 알고 미래의 일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고통받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케 된다. 그때에야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온전케 되든 연단을 받든 핵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자 오늘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상이다.